중점하고 말입니다. 피는 안 섞였어도 정을 나눈 자식인 저에게 어찌 처리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저씨 말입니다. 저와 피한 방울 안 섞였는데 절참 친자식 그 이상으로 아껴주셨는데 그래서 돌아가신 제 친아버지도 잊고 살았는데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러면, 예. 자, 요, 요, 무엇이라고 썼냐? 응? 물고기! 아, 그럼, 요것은 무엇이냐? 어디? 이것도 몰라. 아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아니, 신통방통이는 하나를 알쳐주면 열을 아는구먼은. 어째 이렇게 답답해, 답답하기를.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니야! 이쁜 은희 언니는 글도 잘 썼는데. 잘 놀고 있었어? 응, 소백성이랑 할머니한테 언문 배우고 있었어. 어이구. 근데 아버지, 소백성 아버지한테 좀 가봐. 그 병 또 도져갖고 그냥 술독에 빠져있다니까. 아유, 어언 양반이 어떻게 좀 말려보던지. 예? 아, 우리 명희 양반. 많이 취한 것 같은데. 나가 좀 취했었어. 심청이 그놈, 새망치로 죽여도 시원찮을. 누구도 곧 능지처참 당할 것이오. 능지처참. 아마 능지처참 당해야지. 내 일하고 술 처부어가면서 꾹꾹 눌러 참고 있은게. 김치훈과는 무슨 사연인지 물어도 되겠소? 마소, 나가 우리 소백이가 알랑가 무서워서 이 가슴속 깊이 파묻어놓고 속이 문드러져 썩어져도 내가 이를 악물고 안 꺼내놓고 있으니까. 괜찮소? 불쌍한 울 마누라.